한 새 연구는 담배 연기의 화학 물질이 수십 년간 아무도 담배를 피지 않았던 실내 공간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. 비흡연 교실의 공기를 분석한 드럭셀 대학교 연구원들은 3차 흡연으로부터 발생한 화학 물질이 공기 질량의 최대 29%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. 연구원들은 유리병을 담배 연기로 가득 채운 뒤 실내 공기에 처리했더니 용기와 접촉한 뒤 공기 중 3차 흡연 화학 물질이 13% 증가했음을 발견했습니다. 실험은 표면에 남아있는 3차 흡연 잔여물이 암모니아와 같은 화학 물질에 노출이 되거나 냉난방 환기 장치를 통해 들어온 연무 입자에부터 공기 중으로 다시 유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러한 식으로 입자들이 다른 방으로 운반되어 전 건물을 통해 퍼져나갈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화학 물질에 노출됩니다. 3차 흡연에 대한 현재 연구는 이것이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영국의 한 연구는 노출된 이들 1,000명 중 1명에게서 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. 그러나 과학자들은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기가 늘고 있는 전자담배의 화학물질이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